자야 언니, 내가 이런 부탁은 안 하고 싶었는데. 왜? 무슨 부탁인데? 아, 저기 우리 동네에서 수매한 쌀이 뭐가 탈이 난 것 같아요. 그렇다고 우리 동춘이 학원을 끊을 수도 없고. 그래서 말인데. 내가 도움 부탁인 줄 알았네. 학원비 정도야 뭐 큰 돈도 아니고. 아이고 고마워요 언니. 이장님이 알아보고 계시니까 수매 문제만 해결되면 곧 갚을게요. 아! 이자로 저 설거지라도 내가 해드리고 갈게요. 아니 됐어. 안 그래도 돼. 어, 아니에요. 아유, 내가 그거라도 해야지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그래요. 응? 아유, 쟤는. 어서 오세요. 나 잠깐 나갔다 올게.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다운이는 오기로 했지? 아, 금방 온대. 우리 쿵딸이 빠져나올 때 자연스러웠지? 아유 말해 뭐해. 여긴 동네 사람들 없으니까 우리 가족회의 하기는 아주 딱이라고. 저 옆에 내가 여긴 웬일이래? 여기까지는 왜? 아이고 왜는. 지금 마을에 태풍 불기 직전인데 우리 가족 간에 말을 맞춰야지. 말을 맞추다니.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그만이지. 야야 어? 그러다 우리가 독박 쓰는 수가 있어. 우리야 뭐 문 대표가 도장 찍으라는데 도장 찍은 쟤밖에 없잖아. 그게 문제야 이 화상아. 아니 도장은 왜 혼자 찍으러 가. 도장을 함부로 찍으면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혼자 안 갔는데? 다원이도 같이 갔는데? 아 일단 그 쌀수매 사장 잡혔다니까 뭐 말이 있겠지. 보상 문제도 그때 와서 같이 의논하면 되고. 얘가 이러니 이거 사전 교육이 중요하다니까. 우리는 그냥 중간에 배달한 거밖에 없어요. 어? 뭐하러 골치 아프게 우리가 어? 보상 문제까지 껴드냐? 배달하다 사고 났어도 우리한테 또 책임이 있지.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우린 일단 입에 지퍼부터 달아오라. 어? 누가 어떤 식으로 물어도 절대로 이 기밀을 발설해서는 안 돼. 알아들어? 기밀? 어? 어떤 기밀? 어떤 기밀? 어, 그러니까 언니랑 문서방이 쿵딸이 땅을 차지하려고 사기꾼들을 끌어들였다는 거 절대 말하면 안 돼. 그렇지. 우리 가족도 땅 때문에 박혀 있다는 것도 절대 알면 안 돼.